시네지 톡. 시네지 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형주입니다. 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토정비결의 저자이신 이지함 선생님의 한산 이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정비결 얘기가 나오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연초가 되면 시골 분들이 따뜻한 우리 집에 안방에 이렇게 모여서 그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잖아. 그러니까 낭낭한 목소리를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야. 그건 뭐 앞날을 예견하고 뭐 그에 뭐 충직하게 따르고 이제 그런 뭐 뜻도 있지만, 옛날에 뭐 이제 사주에 관한 말씀도 이렇게 했듯이 만약에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조심하는 거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걸 무슨 미신이냐 또 믿을 만한 것이냐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좀 재미로 연초에, 그렇잖아, 이렇게 연초에 모여서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그 얘기도 나누고, 또 이제 떡도 이렇게 나눠 먹고 고구마도 이렇게 같이 쪄 먹으면서 이제 읽던 책이 이제 토정비결인데, 토정 이지함이라고 하는 분,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인양반은 대학자예요. 화담 서경덕 선생의 제자이고, 아산 그 현감까지 지낸 학자인데, 이 어른은 벼슬의 뜻이 없어가지고 뭐 천문, 지리, 음양, 의학 아주 대가야 대가. 그런데 이게 토정비결을 그분이 썼느냐 안 썼느냐에 지금 진위 여부가 많은데, 그 사람이 안 썼다고 주장하는 거는 문집에 없다, 문집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의 성격으로 봐서 문집에 뺄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런 책은 격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난 문집에 뺄 수도 있다. 난 충분히 그분이 쓸 수도 있겠다. 그냥 반은 거린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린청을 만들어서 그 정도로 정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정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나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런 이제 이지암 선생이 아주 명문가셔야지. 어머님이 광산김 씨신데, 어쩐지 이지암 선생의 형님이 이지번이라는 분이고, 네. 그 이지번의 아드님이 그 유명한 북인의 영수인 이산해라고 하는 아주 명문가예요. 대강대강 살아온 집이 아니야. 이게 토정비결을 생각해서 토정선생을 좀 이렇게 그 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대학자시다. 또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제 원래 이제 한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 한산 모시. 네. 한산 모시. 한산 소곡주. 저는 한산, 그래서 한산도랑.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대한민국 할 때 한자야. 근데 한산이시 중에는 이제 오늘은 도학, 문장, 절이, 흉요 이쪽을 한번 해볼까 싶어. 도학에는 가정 이곡이라는 분이죠. 이곡. 그 도학은 성리학을 얘기하는. 그렇지, 그렇지. 인양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몽고 제국에도 알려진 이름이야. 그때는 원나라죠. 원나라. 원나라는 게 몽고 제국이니까. 그 최치원 선생처럼 당나라에 가서 벼슬한 것처럼 인양반은 원나라에 가서 벼슬했고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분이야. 고려 때 원나라에 가서 벼슬한 분이 열 분이셨는데, 열 분 중에 두 분이 바로 한산이시고, 그것도 부자간이야. 가정 이곡이라는 분하고 그 유명한 목은 이색. 여말삼은. 그렇지. 여말삼은. 우리 정몽주 선생님 네, 갔을 때 네가 얘기했잖아. 목은 야은 호은. 호은. 네, 세 분이시죠. 그 이제 이곡 선생은 그 정도로 이제 학문적인 수준이 높았던 분이고, 이제 그 아드님인 목은 이색. 목은 이색을 빼고는 우리나라 성리학사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양반은 익제 이재현의 제자시고, 우왕, 고려 말에 우왕의 스승이면서 또 제자가 정몽주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학사는 익제 이재현,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그 야은 길제, 강호 김숙자, 전필제 김종직, 김갱필, 그 다음에 조광조. 이렇게 맥이 내려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여말선초에 사대부나
학자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또 이분은 충절이 높으셔서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국을 하고 그렇게 존경을 해서 모시려고 했어. 그 뜻은 알겠지만 저는 불사 이군의 정신으로 초야에 묻혀 살겠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그러니까 실륵사 앞에 여강이라는 데서 이렇게 결국은 생을 마치시게 되는 대학자인 목은 이색. 또 이제 그 대산 이상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현일 이제 대산 이상경 그래가지고 퇴계학파 퇴계의 제자가 학봉 김성일과 그 서해 유성룡이 있는데 네. 그 밑으로 계속 이제 퇴계학맥이 이루어지는데 그 정맥 퇴계학의 정맥을 이은 분이 가람 이현일 뭐 이제 이제 대산 이상경 그러는데 대산 이상경은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제의 외손이야 외손 그래서 그 퇴계학맥을 잇는 대산 이상경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바로 영남 쪽의 한산이시지. 그럼 문장 쪽으로. 문장 쪽으로는 그 유명한 이산해라는 분이 계시는데 북인의 영수이고 이 양반은 대천재여서 우리 광제를 생각하면 돼. 여섯 살 때 그 큰 글씨 있잖아. 대자라고 대자. 대자에 아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큰 궁궐의 액자는 대액이라고 그래. 네. 임금님이 계시는 궁전이라서 좀 액자의 표현도 대액이라고 그러는데 경복궁의 글씨를 쓰신 분이 바로 이산해라는 분이고 이 양반은 아주 천재여가지고 대제학, 대사성, 대사원, 대사관 이래가지고 많은 족적을 남긴 이산해라는 분이 바로 한산이시고 그 이산해의 사위가 환음 이덕형이야. 충효하고 절이가 사실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절이가 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충효랑 절이. 그 유명한 사육신 중에 이계. 이계. 성삼문 박평년 하유지 이계 이웅부 유성원 할 때 이계라는 분이 바로 집현전에 부제학까지 지낸 분인데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우시고 결국은 절개를 시켜서 사육신으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계라는 분이 계시고 또 월남 이상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월남 이상제 선생이 계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 국립현충원에 네. 4대가 모셔있어. 4대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4대가 모셔져 있는 집안이 바로 한산이신데 수당 이남규라는 분이 이제 수당 이남규. 지금 예산에 가면 수당 고택이 있는데 이 어른은 그 대학자로 문과에 급제해서 홍문관 부수찬, 뭐 형조참이 안동부 관찰사까지 지낸 아주 대학자이신데 한말에 우국충정이 넘치셔가지고 많은 상소를 해요. 결국은 민종식이라는 분이 충청도에 의병을 일으켜서 쫓기게 됐을 때 이분을 숨겨줘요. 숨겨준 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결국은 이제 외경에 그 잡혀가는데 네. 회유를 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외경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가살이나 불가욕이라 선비는 죽일 수 있지만 욕보일 수는 없는 법이다. 너 나 욕보이지 마.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들 이충구라는 분과 함께 그 참혹하게 돌아가셔. 또 그 손자인 이승복이라고 하는 분도 이동룡 선생과 함께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그 아드님이 두 분이신데 이장원, 이문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장원이라는 분은 6.25 때 중위로 참전을 해서 결국은 돌아가셔. 그런데 그 동생 대신 이문원 그 관장님이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지금 수당 고택을 지키시는데 이분이 내 대학 은사님이셔. 아, 근데 그 양반은 참 그 지금도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게 내가 이제 명심보감을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옷 같은 우리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 근데 야, 그 네가 고전을 강의한다고 해서 굳이 한복을 입을 필요가 뭐 있겠니? 지금 편한 옷으로
양복을 입고 옛것을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개성 발전하는 의미에서 아 그런 지침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이문원 교수님이신데 그분 집안이 소위 4대가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가문이시지. 이분이 바로 한산희 씨 이산해 선생의 후손이셔. 자 현대인물로는 뭐 워낙에 친한 동생이시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무게 있으시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피자집의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뭐 일단 누군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원승 아저씨이신데 MBC 개그맨이셨던 본명은 이성규. 네, 이성규. 본인이 그렇게 성공한 피자 가게의 사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대학로에서 공연하던 시절에 마로니에 공원 지나서 대학로 그 입구 사람 정말 많은 그곳에 직접 외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자칫 우리 계통에 있는 그 동료들이 이제 가벼울 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참 진중해. 진중한 후배지. 그리고 언제나 소녀 같은 지금도 소녀 같은 우리 이선희 누나. 아 이선희. 이선희 누나. 아 옛날이요. 아름다운 강산. 제이에게. 또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렇지. 미국 공연을 한번 같이 왔었는데 87년에 아 참 겸손해 겸손해. 이게 스타들은 그냥 스타가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성품이 맞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 아닌가 싶어. 참 겸손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 항상 선생님 그러고 참 겸손한 후배가 바로 이선희 씨야. 그리고 또 가수분 중에 찰랑찰랑 이자연 씨. 이자연. 아 찰랑, 이자연. 찰랑. 영남 쪽의 한산희 씨야. 이자연 씨는.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는 아마 안 본 사람이 없을 책일 겁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원복 교수님. 네. 총장님까지 하셨지. 네, 대학 총장까지 하셨죠. 이번에는 한산희 씨, 토종비결의 저자이신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지암 선생님의 한산희 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야기 중간에 나왔던 모성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 선생님의 성씨 광주 이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